저희가 사마천 대제를 참석을 하기 때문에 현재 한 15분 정도 벌써 신청하셨습니다. 우리 후원회장님까지 해서 이제 15분 정도 신청이 됐고, 주변에 이제 음력설 쉬고 나면은 제가 또 일정표를 열심히 올려드릴 테니까 주변에 많이 홍보 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은 그 많은 분들이 가는 게 저한테도 좋을 뿐만 아니라 한중 관계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3월 말에서 4월 초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방한을 합니다. 발표가 났죠, 그죠? 지금 현재 제 예상으로는 저희 중국 방문하고 방중하고 시진핑 주석의 방한하고 겹칠 가능성이 꽤커 보입니다. 여러분, 상당히 의미를 갖죠. 중국 가서도, 사마천 고향 가서도 한성시 당국자들하고 얘기할 때 인사말 하나를 하더라도 그동안에 사드 때문에 냉각기를 꽤 많이 오랫동안 가졌는데 본격적으로 이제 다시 그동안에 배운 것도 많고 교훈도 있으니까 제대로 해보자고 또 사마천 학회, 한성시 사마천 학회에다가 또 메시지도 던질 수 있고 하니까 많이 가면은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좀 소원을 좀 피력을 하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간신열전에 대한 강의는 우리 단톡방을 통해서 제가 새해부터 뭔가 새로운 중국사 강의를 한번 할 테니까 뭘 할까요라고 몇 가지 주제를 쭉 올려드렸더니 황제 이야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재상 이야기, 뭐 명장 이야기 쭉 올려놨더니 간신히 뭐 다녔고 다른 우리 한종수 작가님만 명장 시리즈를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머지 전부 다 간신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내심 저도 저걸 바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책도 내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간신히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간신 현상에 관한 이론 부분은 제가 제 유튜브에 이미 두 편을 올려놨기 때문에 사전에 공부하고 오시라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근데 분명히 안 하고 오실 것 같아서 십중팔구는 안 하고 오셨을 것 같아서 잠깐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를. 이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요즘 일어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최근에 한국 사회에 있어서 간신 현상이 아주 두드러지게 보입니다. 과거 봉건 왕조 체제에 있어서의 간신 현상은 군주와 최고 권력자와 그 권력에 기생하는 신하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아주 단순한 현상이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사회가 다양화되지도 않고 복잡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오로지 절대 권력자의 마술 지팡이를 향해서 신하들이 그 마술 지팡이를 의지를 해가지고 권력자에게 잘 보이고 또 그것을 사리사욕을 위해서 그 권력의 일부를 차지했을 경우에 부와 권력을 차지하고 백성들은 나몰라 하고 개인의 사욕만을 추구했을 경우에 이제 이런 사람들이 고위직에 앉아 있으면 간신이라고 불렀죠, 그죠? 예. 그런데 이제 한국 현대사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역사 현상으로서 간신 현상이 굉장히 보편화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그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유튜브를 집중적으로 좀 봤어요. 그 아주 그쪽은 전쟁이더만요. 유튜브 안에서는 완전히 전쟁이 났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진짜하고 가짜를 구별 뭐 가려내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쌍욕은 말할 것도 없고요. 정말 거기가 지금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지 정화가 되긴 될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굉장히 어지러운 상황이더라고요. 그 안에서도 또 역사현상으로서의 간신현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려고 생각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지금 제 머릿속을 때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은 간신현상의 가장 중요한 심리적 밑바탕에는 시기하고 질투가 깔려 있더라라는 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저 오른쪽에 있는 저 양반이 최근에 들어와가지고 완전히 다른 소리를 옛날하고는 전혀 다른 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뭘까라는 것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보니까 결국은 시기하고 질투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기하고 질투가 생기면은 자기 자신을 좀더더 다듬고 노력하고 애를 쓰고 해서 저들보다 나은 실력을 갖추려고 하지 않고 배운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독설로서 상대편에게 모욕을 주려고 하는 이런 가장 천박한 방법으로 지금 현재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뭐 요즘 그걸 뭐 관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죠? 예, 이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사람이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거기에 이 사람을 부추기는 또 하나의 매체들이 이제 주류 언론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국 사회 새로운 유형의 간신 현상이 이거 언간하고 학간이라고 하는 이 두 현상이 아주 한국 사회를 대단히 어지럽히는 현상 가운데 하나로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요. 들어가는 말로 그러면 이런 언간과 학간을 큰 역사 현상의 범주 내에서 간신 현상 속에서 현상 안에다 포함시켜 놓고 보았을 경우에 이들을 어떻게 이제 구별해 내냐, 이제 가려내느냐의 문제잖아요. 그죠? 그래서 간신으로서의 전환하는 전환점에 주목하라.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그 조지훈 선생님이 지조론이라고 하는 글에서 철라서 떡밥 뜻을 바꾸는 건 다 변절이다 라는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변절의 터닝포인트가 중요하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갑자기 옛날에는 저런 얘기를 하다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하는 그 시점에 주목을 하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가 흔히들 내 생각과 내 판단이 바뀌면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스스로 반성을 해보잖아요. 내가 옛날에는 저 사람을 저렇게 안 봤는데 새로운 면모가 보이더라. 옛날에는 이런 현상을 내가 이렇게 진단하고 판단했었는데 내 판단이 틀렸더라. 잘못했더라고 얘기하면 내가 뭐가 부족해서 내가 뭘 잘못 봤을까라고 스스로 자기 반성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반성이 없어요. 말을 바꾸고도 전혀 반성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도 않는 거죠. 또 하나는 터닝포인트의 시점 가운데 나이에 주목하라 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저 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쌓아올린 사회적 명망과 부와 권력과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쌓아져 올라왔고 어떻게 무너져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을 자기 스스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지키려고 하는 그 시점이라는 거죠. 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 부침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빠질 때도 있고 한데 요 나빠지는 시기에 내 지조와 내 뜻을 얼마나 지켜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간신 현상에 관한 이론들을 보게 되면은 간신을 변별해내는 여러 가지 이론들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이론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이 궁할 때 무슨 짓을 하지 않는가를 봐라든지 그 사람이 잘 나갈 때 무슨 짓을 하는가를 살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예. 그리고 이 사람이 간신이냐 그렇지 않느냐 또는 간신으로의 변절하려고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보는 것은 결국 일관성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아무리 좌우가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생각의 사상이 달라도 끝까지 처음부터 초지일관 그 이념과 그 사상을 가지고 평생을 유지하는 사람한테 간신이라고는 얘기 안 합니다. 간신의 가장 중요한 현상 그 특징 가운데 하나는 수시로 바꾼다는 거죠. 이게 변절하는 전환점들이 수시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바뀌고 나면은 일관성이 무너지고 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떤 방식으로 달려갈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대개 짐작이 가능하더라는 겁니다. 왜? 간신의 공통된 역사 현장으로서 특징은 뭐냐 그러면 항상 낯을 바꾼다라는 거죠. 조만간 저는 뭐 올 선거 결과나 이런 정치적 지형의 변동 상황에 따라서 뭐 얼굴 바꾸는 건 시간 문제일 거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이런 변절의 목적이 뭔가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해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나이에 주목하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거기 있습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 올려놓은 것들 또는 정말 신기록 같은 거죠. 사실 명상이나 이런 것들은 평생 자기가 노력해가지고 공부하고 유지하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그게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왜? 어느 한순간 열심히 공부해서 반짝해서 이름을 얻고 나면은 그거를 지키는 데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걸 가지고 평생을 가려고 하니까 그게 밑천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지. 바닥이 보이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옆에서 야 너 잘한다 너 잘한다 너 정말 훌륭하다고 얘기했을 때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아, 저 명성이라는 것이 결국은 언제 어떻게 허물어질지 모르는 자기 성찰을 항상 지식인들이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사람들은 이거를
무너진 것을 계속 유지하려고 무리수를 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무리수를 두기 위해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복학하세요 하는 거죠. 이제. 예. 그래서 되게 유튜브에서도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를 분별, 가짜 판별법이 많더라고요. 유튜브에 보니까. 첫 번째, 어려운 용어가 자주 등장한다. 예. 특히 외래어가 자주 등장한다. 이게 시원찮은 컨텐츠를 메꾸는 위장의 방법 가운데 하나다. 두 번째, 내가 하는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자기 스스로도 모른다. 세 번째, 자기의 논지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갖다가 쓴 근거 자료들의 출처를 거의 밝히지 않더라.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자기 주장이 논박을 당하고 나면은 그 논박 당한 것을 위해서 좀더더 공부하고 조사해가지고 제 논박을 할 생각하지 않고 빨갱이로 몰아가거나 극으로 몰아가거나 이념 논쟁으로 정치적 논리로 치환시켜가지고 전혀 다른 쪽의 판을 벌이더라. 그 다음 가장 천박하게 자기를 추종하는 사람들을 이용하더라. 라는 거죠. 근데 이게 재미난 게 뭐냐 그러면요. 최근에 제가 특강을 위해서 저걸 찾아봤어요. 왜 한국에서 이렇게 가짜 뉴스가 횡행할까라는 걸 찾아보기 위해서 OECD 국가들의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 통계가 뭐냐 그러면은 문해력이라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문맹률이었잖아요. 네. 근데 지금은 거의 문맹, 우리도 뭐 거의 해방 이후로 문맹 얼마 전에 그 통계를 보니까 막 해방됐을 때 문맹률이 제일 높았대요. 왜 그러냐 그러면 일제시대 때 우리말을 못 쓰게 했으니까 그때는 한80% 가까이가 문맹이었답니다. 근데 해방되고 난 다음에 6.25 지나서 50년대 중후반까지 문맹률이 거의 10%대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우리나라 국민들의 그 학구열이라든지 이런 공부하는 열기가 대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문맹률이 보통 뭐한 2, 3% 내지 한4% 정도밖에 안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거의 문맹률도 아닌 거죠. 그래서 지금 OECD에서는 뭘 조사하냐 그러면 문맹률 대신 문해력을 조사합니다. 문장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이죠. 예. 그게 문해력이라고 합니다. 놀랍게도 우리나라의 교육 수준은 세계에서 최고 아닙니까? 근데 문해력은 OECD에서 꼴찌입니다. 그리고 OECD에 가입되지 않은 나라하고 같이 통계를 넣어서 통계를 내봐도 거의 밑바닥 수준입니다. 그거를 분석한 분석 자료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이 우리말을 익혀서 한글을 배우면서 책을 읽고 독서를 하면서 문해력을 익혀나가는 과정이 쭉 이렇게 상승 직선을 쭉 걷습니다. 직선이죠, 거의. 싹 올라가는 때가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때까지 계속 상승을 합니다. 그런데 이 5학년, 6학년의 문해력이 중학교 때도 그대로고, 고등학교 때도 그대로고, 성인도 그대로. 왜 그러냐? 책을 안 읽어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책 읽으라고 하잖아요. 그죠? 예. 야, 책 읽어라. 그리고 엄마가 사다 주고, 뭐, 요즘 도서관 또좀 좋습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책 읽으니까, 뭐, 만화책도 읽고, 뭐, 웹툰도 보고, 다양하게 요즘 애들 뭐책 읽으라고 그러면 다양한 형태로 책을 읽으니까 자연스럽게 문해력이 올라갈 수밖에 없죠. 독서력 자체가 문해력이니까. 근데 이게 중학교 올라가면서부터 가장 책을 많이 읽어야 될 시기가 사실은 사춘기 때거든요. 제 경험만 해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가 평생에 본책 가운데서 거의 절반 가까이를 그때 제일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개 중학교 2학년 무렵부터 되면 애가 소수책 들고 있거나 책 들고 있으면은 슬슬 이제 부모들이 브레이크를 걸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책을 읽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제정신이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독서가 몸에 딱 배어가지고 습관이 돼야 될 나이가 대개 중학교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 이때까지 책 읽는 습관이 손에 딱 잡히면은 평생 보거든. 근데 이때 완전히 단절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책을 못 읽게. 그 가운데서 사실 잘 알다시피 책은 어렸을 때는 소설책이라든지 문학 쪽의 책을 많이 읽으면 그만큼 좋습니다. 그 밖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의 책을 집중적으로 읽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나 세상을 이해하는 눈이나 이런 부분들이 책을 통해서 뜨이게 돼 있거든요. 근데 이걸 단절을 시켜 놓으니까 그게 요즘 뭐 스마트폰 좀 좋습니까? 유튜브 이런 것들 보니까 아, 문해력이 떨어지는 거야. 올라가야 될 문해력이 거기서 딱 멈춰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편과의 대화도 우리가 제대로 되질 않고 글을 써가지고 누군가를 설득시키는 게 대단히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가짜뉴스가 횡행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유튜브의 가장 큰 폐단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한다는 거죠. 상대편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런 현상들을 현대사회에 있어서 소위 아까 말씀드린 언관과 학관들이 교묘하게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새로운 유형들의 관심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더라 라는 그런 말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자, 관심현상의 1차 뿌리는 뭐니 뭐니 해도 힘입니다. 권력이죠. 권력이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던 봉건왕조 체제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힘이 있는 곳에 그 힘에 기생하려고 하는 숙주와 기생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다 형성됩니다. 조그만 조직 내에서도 형성이 되는데 뭐 국가 권력 내에서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권력이 힘뿐만 아니라 부도 같이 가져다주는 현상이 생기다 보니까 힘과 권력과 부가 동시에 같이 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의 출현은 사실은 중과 간을 뿌리가 됩니다. 이 권력과 즉 힘과 부를 놓고 자기 스스로가 한 개인이 어떻게 처신하고 그 힘과 부를 어떤 방식의 자기 자신의 사유를 통해 가지고 조정해 내느냐라는 거죠. 힘과 권력과 부가 가져다 주는 폐단에 대한 정확하게 자기 성찰이 있는 사람들은 또 그리고 그 힘과 부를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힘과 부를 널리 다른 사람,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야 되겠다라고 하는 철학적인 생각을 또는 그런 실천 덕목을 가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요거를 내 개인을 위해서 나하고 가까운 사람을 위해서 패거리를 져가지고 천년만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탐욕스러운 쪽으로 활용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여기서 충과 간이 이제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이 관신현상의 가장 중요한 1차 뿌리더라. 그리고 이 현상은 왕조체제뿐만 아니라 체제를 초월하는 현상으로서 보편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더라. 그래서 간신현상에 대한 연구와 공부와 그 다음에 비판은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다. 라는 그런 말씀을 또 드리고 싶고요. 배경화면은 지록이마입니다. 배경화면은 지록이마입니다. 그리고 충과 간을 가르는 기준은 뭐냐? 제가 그 작년 9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연관 공공도서관에서 12주 동안 강의했던 주제가 노블레스 오블리주였습니다. 그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는 만큼 그 권력과 부를 책임 있게 행사하려고 하느냐, 즉 오블리주 하느냐, 고귀한 만큼 의무와 책임을 다하느냐로서 결국은 충과 간을 가르는 기준이 나오더라라는 그런 말씀도 먼저서 머릿말로 들어가는 말씀으로 드리고 자 간신현상을 좀 더 해부해 보고 들어가면요. 간탐 무치 제가 지난번 낸 책에서 세 요소로 이면을 해부를 했습니다. 충과 간을 가르는 외재적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블레스 오블리주고 그 행위로 나타나니까요. 그죠? 그게 외재적 기준이죠. 저 사람이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그 차지한 만큼 부도 가지고 있는데 저걸 나누려고 애를 쓰느냐 또는 좋은 쪽으로 행사하려고 애를 쓰느냐라는 건 실천적인 행동으로 보이니까 외재적 표현이죠. 그죠? 그 다음에 내재적 경계는 탐입니다. 뭔가를 내가 탐욕스럽게 차지하고 싶어하는 이 탐이야말로 사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의 본능에 가깝잖아요. 좋은 게 있으면은
돈도 내가 많으면 좋고 권력도 누릴 수 있으면 좋죠. 이 탐은 사실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으로서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그 요소 가운데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경계하느냐라는 겁니다. 내재적 경계선상에 탐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경계가 잘 이루어지는 사람, 셀프 컨트롤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외재적 표현으로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춘과 간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간과 탐은 일란성 쌍생하다라는 말로 표현을 해봤고요. 그리고 역사적인 사례를 분석을 해보면은 탐관은 예외 없이 간신이고 간신은 예외 없이 탐관이더라. 즉 간신현상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탐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와 그 권력에 기생하는 간신은 결과적으로 일란성 쌍생아이자 숙주와 기생충의 관계와 같더라라는 겁니다. 뭐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저보다 더 좋은 표현을 못 찾았어요. 숙주하고 기생충의 관계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 아닐까 싶어서 저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탐을 좀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죠. 탐은 탐의 본질과 형태와 수단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탐의 종류는 탐욕, 뭐잘 아시죠? 탐욕. 그 다음에 탐권. 탐욕은 인간의 본질에 가깝죠. 뭔가 욕심, 욕구하는 것, 차지하고 싶어 하는 것은 본질에 가까운데 그 본질에 가까운 내면의 욕구를 바깥으로 표출할 때에는 무엇을 탐하느냐로 나타나죠. 그래서 권력을 탐하면은 탐권이 되는 것이고 자리를 탐하면 탐위가 되죠. 이거 두 가지는 거의 똑같죠. 그죠? 그 다음에 그 자리나 권력이 가져다 주는 부수적인 걸로 가장 중요한 게 부죠. 재물이죠. 그 탐재가 나오고.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욕구, 그죠? 공자님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구 가운데 하나가 뭐 성색욕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죠? 색이 있죠. 그죠? 예. 탐색입니다. 그래서 간신들을 분석할 때 보면은 저 되게 탐욕에서 비롯되고 있는 탐관, 탐의, 탐재, 탐색. 네 가지는 거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서로서로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철학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자면 탐을 보다 좀 근원적 현상으로서 탐을 좀 분석을 해보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능 가운데, 본성 가운데 이기적인 본성과 되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가운데에서 이기적 유전자도 있다 그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기심의 발露가 결국 탐으로 나타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이라는 문제하고 조화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성찰이 나름대로 필요하겠죠. 그죠? 자, 그러면 탐과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간신들은 어떻게 하냐? 다양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죠.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그러면 자, 간신을 막아야 될거 아닙니까? 간신 현상을 제도 시스템으로 막든지 법으로 막든지 인간의 이성으로 도덕으로 막든지 어떤 형태로든지 막아야 되는데 막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는 분석을 해야 됩니다. 간신들의 행태 자체를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간신들이 탐욕을 가지고 어떤 방법으로 탐욕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쓰고 어떤 수단을 동원하느냐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수천 년 역사를 통해 가지고 권력자들이나 충신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간신에게 수도 없이 당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심입니다. 방심이죠. 왜? 저런 인간들은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건 나쁜 놈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얘기로 구덕이 무서워서 장못 담그냐 그런 얘기하는데 똥이 더러워서 피하냐 그죠 그런 얘기하자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한다 그러잖아요. 피하면 안 되지 치워야 되는데 치울 생각을 안 하는 거야. 상대하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간신에 대해서 방심하는 거야.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독버섯처럼 커져가고 결국은 자기 자신도 망치는 그런 일들이 수도 없이 많았거든요. 앞으로 간신열전 여러분들하고 강의하면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수많은 충직한 사람들이 간신에게 당하는 정도가 아니죠. 죽죠.
목숨 잃는 경우가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방심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들이 쓰고 있는 수단과 방법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연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간신에 관해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책을 네 종류나 네 권이나 냈습니다. 그래서 별명이 좀 많잖아요. 제가 첫 번째는 사기 전문가고, 두 번째 간신 전문가.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낸 그 집중적으로 연구한 분야는 뭐냐 그러면 첩자예요. 예. 네. 첩자에 대한 논문이 제가 다섯 편을 논문을 썼고, 책도 두 권이나 있단 말이에요. 단행본이 두 권이나 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대부분 다 연구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분야들이잖아요. 특히 간신도 더 마찬가지. 우리나라는 간신은 고려사를 비롯해가지고 딱 못 박아놓은 간신들이 있어요. 역사적으로. 봉건시대 때 다음 왕조가 그전 왕조의 역사책을 정리를 하면서 그전 왕조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자기, 지금 새 왕조하고 마음에 맞지 않는 놈들 있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단재 심취원 선생이 높이 평가했던 묘천 같은 인물은 조선시대 때 들어와가지고 고려사를 정리하면서 간신에다가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봉건시대 때 간신과 충신을 가르는 잣대는 오늘날 잣대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왕조체제에서는. 약간의 편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 그렇게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간신을 제외하고 더 이상 현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사람들에 대한 간신들은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 조선시대 때만 가도 간신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난리가 납니다. 문중에서 가만히 안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명회를 간신으로 분류를 했다고 쳐서 간신으로 막 비난을 비판을 했다고 쳐요. 그럼 청정한 수지만에서 가만 안 있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의 간신 열전 같은 거 내려고 마음 먹으면 출판사가 일단 꺼려요. 예. 왜? 당장 소송 들어오죠. 뭐 협박 공갈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 연구가 거의 안 돼 있는 겁니다. 뭐 저는 뭐 그쪽이 전공이 아니니까 다행스럽게. 중국 간신들을 소개하다 보니까 좀 피해가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는 중국의 간신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는 저도 한국 역사에 있어서 그런 간신 현상에 대한 경각심이라든지 그런 연구가 필요하다는 거죠. 왜? 그 현상은 보편적 현상이기 때문에 지금도 벌어지고 있어서 그런 역사 연구를 통해서 경계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파악이 되면은 막을 수 있죠. 경계할 수 있고 막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반문교수라 삼으라고 열심히 간신책을 냈는데. 아니, 우리나라도 있긴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에 간신책이 하나 나왔어요. 아니, 그 우리나라도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시비, 대부분 다 시비가 안 되는 사람들만 주로 잡아서 하니까. 김기춘 평전. 김기춘 평전? 네. 아, 네. 그, 아, 현대 정치, 그거는 역사책이 아니라 정치책이네요. 그죠? 아무튼요, 그래서, 탐이라고 하는 근원적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문제가 제기가 돼야 되겠다 해서, 자기 통제, 그리고 자기 수양. 저희가 한국사마천학회에서 매달 이렇게, 오프라인 강좌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도 결국은 이 부분들이 인문학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역사 공부를 비롯해가지고 인문학 마인드를, 소양을 어릴 때부터 집어 넣어줘야만이 커서도 어른이 돼서도 출세해서도 권력을 잡아도 권력의 본질과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좋은 쪽으로 써야 되는가 라는 인성 자체가 교육이 되잖아요. 그게 안 돼 있기 때문에 칼을 쥐어주면 그냥 망나리처럼 휘둘러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데, 권력할 때 권력의 정확한 단어의 의미는 영어로 굳이 표현을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균형이죠. Balance of power입니다. 왜 권자의 원래 의미가 무슨 뜻이냐 그러면 저울추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발굴되고 있는, 발견되고 있는 진나라 시대 때 거울, 저울추 모양, 요게 이름이 권이에요. 권력권자입니다. 그러니까 저울추라는 건 한쪽에 저울
물건을 올려놓고 그 물건의 무게를 맞추기 위해서 추를 근무게만큼 놓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균형을 잡아서 물건의 무게를 달기 위한 거 아니에요? 이게 밸런스 오브 파워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권력의 원래 의미는 힘을 나눈다라는 뜻이죠. 힘을 나누어서 균형을 맞춘다라는 건데 우리는 전부 다 쥐고 흔드는 게 권력인 줄 잘못 알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조금만 공부해 보면 인문학적으로 조금만 공부하면은 성찰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이제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이 간신들의 수단과 방법을 쭉 역사적으로 분석을 해놨습니다. 어디서요? 중국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은 저 분야에 관해서 엄청나게 책들도 많고요. 이제 이거는 우리나라 역사하고 한국 현대사하고 맥락이 다 있어요. 뭐냐 그러면 식민잔재 청산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민족 행위에 대한 청산이 해방 이후에 제대로 되지 않고 무산됨으로써 그 부정적인 현상들이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죠. 이걸 저는 이제 그 강의 때마다 뭐라고 말씀을 드리냐면 역사의 교집합 현상이다.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거든요. 역사라는 게 항상 교집합입니다. 원 그래프를 그리면은 과거와 현재의 부분을 얼마나 잠식하고 있느냐라는 거죠. 과거하고 현재가 겹치는 부분. 과거가 있고 미래,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으면은 딱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과거. 왜? 이게 명쾌하게 두부 자르듯이 나눠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과거하고 현재라는 게 미래라는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과거가 똑같이 원을 두 개를 그려놓고 과거가 현재를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이 앞으로의 미래 부분이 잠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과거사의 청산 문제는 결국은 미래의 문제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미래를 좀더더 후손들에게 나은 미래를 선배들이 그리고 앞선 세대들이 기반을 만들어주느냐 만들어주지 못하느냐는 과거의 부정적인 잔재들이나 잘못된 부분들을 얼마나 청소해주고 가느냐에 따라서 미래 부분들이 달라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일제시대 때 36년이라고 하는 식민 수탈을 통해 가지고 나온 현상들, 즉 소위 얘기하는 친일 현상들이라는 부분들을 역사적으로 깨끗하게 청산하지 못하고 현대사가 계속 진행되는 바람에 지금까지도 현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중국 같은 경우는 저 부분이 역사적으로 굉장히 명쾌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제가도 그런 말씀 잠깐 드린 것 같은데 그 명칭의 민주화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호칭의 민주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세종대왕이라고 부르고 영조, 정조 이렇게 시호를 부르지 않습니까? 죽고 난 다음에 그 자식이 붙여주는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 붙여주는 이름이 시호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한테 붙여주는 시호를 자기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쁘게 붙여줄 리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껏해서 나쁘게 붙였다라는 게 뭐냐면 안타깝다라든지 슬프다든지 이거예요. 중국에 보면 슬플 애자를 써가지고 애제들이 많잖아요. 슬픈 황제. 이게 전부 다 못난 황제들이거든요. 정치를 잘못한 사람들이거든. 그래도 붙여주는 게그 정도단 말이죠. 그래서 중국은 역사 교과서를 어떻게 하냐 그러면은 제왕대로 호칭을 부르지 않고 본명을 부릅니다. 그냥 성과 이름을 부릅니다. 당태종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이세민이라고 합니다. 호칭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것도 넓게 보면은 역사 과거사 봉건 잔재 청산 현상 가운데 하나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요. 간신들이 수천 년 동안 저질러 놓은 탐욕의 행위를 탐행의 수단과 방법을 분석을 해보면은 첫 번째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매관입니다. 관직을 파는 거죠. 관직을 파는 거고. 두 번째, 법을 악용, 남용하거나 오용하거나 왜곡하거나 조작하는 요 현상들. 세 번째, 감옥에 갇혀 있는 자를 협박하거나 회유해가지고 돈을 갈취하거나 땅을 빼앗거나 하는 그런 행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봉건 체제에서는 네 번째 관직과 법 그리고 사면권 등을 한꺼번에 이용해가지고 사리사욕을 채우는 현상들 다섯 번째 상대의 약점을 꼬투리 잡아가지고 교묘하게 법조항이나 문서 따위를 조작하는 행위
그 다음에 아예 대놓고 훔치는 경우, 그 다음에 문서 조작이나 권력자의 명령을 빙자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탄압하거나 사욕을 채우는 행위, 그 다음 상하관계를 이용해가지고 아랫사람들을 공갈 협박하는 경우. 요즘 뭐라 그럽니까 저걸? 갑질, 그죠? 갑질 이런 것들. 그 다음 좀더 이제 간신들의 행위가 교묘해지면 저렇게 합니다. 나라와 백성을 위한다는 거짓 명분을 앞장 세워가지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각종 정책을 수행하는 경우. 이거 우리나라 현대사에 숱하게 많았잖아요. 그죠? 예. 그 다음, 군수품을 빼내거나 무기 구입 등에 개입하는 경우.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중국 역사에서 일어난 간신들의 탐욕스러운 행위를 분석해가지고 그들의 수단과 방법을 정리를 해보니까 저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겁니다. 청탁에 따른 뇌물과 사업 추진에 따른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 기밀을 파는 경우,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도 뉴스가 나왔더만요, 그죠? 예. 자리와 명성을 이용해서 뇌물을 수수하는 현상, 부하들을 사사로이 부리는 현상, 친인척을 내세워서 뇌물을 받고 매관매직하는 현상, 자리와 권력을 이용해서 물건이나 땅을 사들이고 싸게 사들이고 자신의 땅은 비싸게 강매하는 현상. 자꾸 기시감이 들죠, 그죠? 예, 어디서 많이 봤어. 수하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절도, 사기, 협박 등을 자행하는 행위. 이런 간신들이 탐욕을 충족시키는 다양한 수단과 방법들을 수천 년 동안 역사를 연구해서 보편적으로 추출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탐관 간신의 역사, 요거를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기심이나 탐은 인간의 본성하고 가깝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죠? 그러면 그게 언제부터 출현했느냐라는 거는 뭐 굳이 사회과학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론을 들먹이지 않더라도 남는 게 생기면 생겨나더라라는 거죠. 그게 잉여생산물이죠, 그죠? 학교 다닐 때 저런 소리 참 많이 듣고 살았는데 요즘은 좀 낯설다, 그죠? 잉여생산물. 잉여생산물이 생기면서 뭐가 생기냐면 사유재가 생깁니다. 그전에는 전부 다 골고루 나눠서 가졌는데 그게 이제 원시 공산사회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던 것이 이제 사유재가 생기면서 좀더 가지고 싶은 본능이 발동을 하는 거죠. 남아도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게 싸우죠. 그러면 어떻게 되면 싸우잖아요. 내가 더 가지려고 힘으로 싸우든지 뭘 싸워요.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은 스탠리 큐브릭의 2001년에 오디세이인가 하는 SF 영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제가 고등학교 때그 책을 보고 제가 그 영화를 보고 대학교 때 잠깐 그 영화를 봤는데, 그뭐 서양 사람이 만든 영화이긴 한데요. 인류의 발전사를 단몇 분간의 장면으로 요약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리고 그 뒷배경의 음악이 뭐냐 그러면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유명한 클래식 음악이 뒤에서 나오면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 그러면 원시인들이 물을 사이에 놓고 햇볕이 계속 내리쬐니까 물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여기밖에 없어. 이쪽 저쪽에서 으르렁거리는 겁니다. 저걸 빨리 들어가서 먹어야 되겠는데 싸우게 되니까 막 이제 처음에는 으르렁거리는 걸로 가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붙어서 싸웁니다. 안 그러면 다 이제 목말라서 죽어버리게 생겼으니까. 옆에는 이제 뭐 시체들은 쌓여가고 하니까. 싸우다가 한 원시인 하나가 죽은 자기 동료의 아마 대퇴부, 제일 굵은 뼈잖아요. 그죠? 요 정갱이 뼈나 대퇴부 뼈 같은 또는 어깨뼈 같은 단단한 뼈를 들고 상대편 원시인을 때립니다. 그러니까 맞고 푹푹 쓰러지잖아요. 이렇게 이게 무기가 최초로 죽은 자기 동료의 뼈다귀였던 거죠. 쉽게 얘기해서. 뭐 이것도 해석이 틀린 건 아닙니다만 어쨌든 간에 최초의 싸움에 사용된 무기가 동료의 죽은 시신의 뼈더라라는 것도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는 승리를 했단 말이야. 이기고 난 다음에 이 원시인이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원시인도 아닌데 거의 고릴라 수준인데 기뻐가지고 뼈다귀를 하늘로 탁 던집니다. 뼈다귀가 하늘로 탁 던져서 장면이 탁 바뀌면서 우주선으로 바뀝니다. 인류의 발전사를 단 몇 분간의 요걸로 욕망, 그 다음에 싸움, 그죠? 예.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사를 수만 년 발전사를 뭐 단 몇 분간으로 정리한 아주 탁월한 그 영화가 있습니다. 스페이스 오디세이라고 하는 SF 영화인데 아무튼 사유재산 때문에 사유재산제가 나오다 보니까 저 사유재산을 놓고 더 많이 차지하기 위해서 싸웁니다. 불평등 현상이 생기고 나면은 이 불평등을 조정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또 협의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중재자가 필요한 겁니다. 골고루 그래도 공평하게 골고루 나눠줄 수 있는 사람, 뭐 처음에는 힘이 세거나 뭐 연장자거나 이런 사람들이 중재를 하죠. 그 사람을 형식적으로 우두머리를 선출하는 거죠. 그게 이제 권력자의 출발입니다. 그래서 권력이 나오게 되고 그 권력이 좀 더 심화되면 이제 신분들이 나눠지는 거죠. 신분 계층들이 나와서. 그래서 결국은 그 권력자와 그 권력자에 빌붙어서 사회세력을 채우려고 하는 탐관과 간신들이 나왔습니다. 중국 사회에서 보면요. 제가 공부하고 있는 사기의 오재본기, 첫 번째 권인 오재본기 보면은 간신에 관한 단어는 나오진 않지만은 요순 임금이 대화를 나누는 과정에서 밑에 있는 신하들한테 저런 얘기를 합니다. 면유 퇴방하지 말라 라는 대목을 얘기합니다. 면전에서는 아부하고 뒤에 가서 비방하지 말라 라는 대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요임금, 순임금 시대 때 이미 임금 앞에서 아부하고 아첨뜨는 간신들의 원효들이 나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유태방이라고 하는 요 네 글자는 그 이후에 간신들을 나타내는 비유로서 사자성어로 자리를 잡습니다. 면전에서는 아부하고 뒤에 돌아가서는 물러나서는 비방하는 앞다르고 뒤다르고 겉다르고 속다른 존재들이 바로 간신들이다. 그 다음에 춘추시대 때 이후에는 탐관들의 기록들이 많이 나옵니다. 춘추전국시대에는 워낙 제후국들이 많다 보니까 나라 숫자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권력자의 아부하고 또 그 권력자를 이용해가지고 사회욕을 채우는 관심과 탐관들이 대량으로 출현하고 기록도 또 많이 늘어나죠. 기록도 상대적으로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인 특성과 기록 때문에 관심들이 춘추전국시대 들어오면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법률적으로 이 간신들을 컨트롤하는, 억제하는 또는 처벌하는 법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사기 주본기에 보면은 주나라 모광이라는 사람이 여형이라고 하는 법률을 제정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오자법이라고 하는 저 자자는 그 하자 아시죠? 하자 있다. 물건에 하자가 있다. 하자도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사마천 사기에 보면은 연파 인상녀 열전에서 인상녀라는 사람이 전세의 보물인 초나라의 옥, 화시벽이라고 하는 옥을 진나라 왕이 빼앗으려고 하니까 그걸 들고 갔다가 진나라 왕이 성 몇 개, 열 개 하고 바꾸자고 얘기를 했는데 이야기는, 성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으니까 연파가 그 화시벽을 들고는 진나라 소왕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왕 잠깐만. 옥에 티가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쓴 단어가 하자입니다. 제가 어디선가 강의하러 가서 질문을 했더니 저기 옥에 티를 한자로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아무도 대답을 못하세요. 그랬더니 어떤 분 하나가 키스요 누가 그래서 두 글자입니다. 그랬더니 키스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기 어디다 물건을 주문했는데 물건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그건 하자요 하고 바로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원래 하자는 옥의 티란 뜻입니다. 예, 하자가 있는 사람들 또는 그런 현상들 이런 것들을 법률로 제정을 합니다. 그 가운데 유관, 유반, 유내, 유화, 유례 이렇게 다섯 가지 간신들의 간행, 행위를 저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윗사람의 뜻을 빙자하고 권세에 의지하는 것, 이걸 유관이라고 하고 직권을 이용하여 사사로운 은혜와 원한을 갚는 것, 유반이라고 하고요. 가까운 사람을 이용해서 일을 처리하고 몰래 견제하는 것,
이거를 유내라고 하고, 뇌물을 받고 속임수 등으로 재물 따위를 긁어내는 걸 유화라고 하고, 청탁을 받고 사사로이 법을 어기고 왜곡하는 짓을 유례라고 한다 라고 하는 가장 오래된 다섯 종류의 간신들의 행위를 저렇게 법률로 제정을 했어요. 오자법이라고 합니다. 저기 주나라 모광이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2700년쯤 되니까, 전에쯤 사람 되니까 상당히 오래됐죠. 그죠?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간신현상의 또 하나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는 무치입니다. 이게 부끄러움을 모르거나 부끄러움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역대 유명한 명인들이 남겨놓은 명언을 소개하는 걸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우리 주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들을 놓고 보면은 정말 어떻게 사람으로서 창피한 줄 모르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을 모른다라는 것도 상당히 큰 문제죠. 그렇죠? 왕부지라고 하는 사상가는 배우기는 쉬울지 몰라도 좋아하기는 어렵고, 행하기는 쉬울지 몰라도 꾸준히 하기는 어렵고, 부끄러움을 느끼기는 쉬워도 부끄러움을 알기는 어렵다. 부끄러움을 알아야지 느끼는 건데, 부끄러움을 알지를 못하니까 내가 하는 짓이 부끄러운 짓인지 아닌지를 모르기 때문에 느끼지도 못한다라고 하는 반어법도 어느 정도 읽힙니다. 그래서 공부와 그 다음에 공부의 지속성과 그 다음에 지식인으로서의 부끄러운 문제를 아주 멋들어진 말로 명언을 남겨놓은 바가 있습니다. 성리대전에도 훌륭한 말이 나옵니다. 사람을 가르치려면 반드시 부끄러움을 먼저 가르쳐야 된다. 사실 이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가장 오래된 분이 명자죠. 그죠? 명자의 사단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수호지심, 이게 이제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시비지심, 그 다음에 측은지심, 또 하나가 뭐죠? 이제 막 측은지심 했잖아요. 사양지심, 양보하는 마음, 사양지심. 그 사단 가운데에서 자꾸 누가 그러더라고요. 측은지심만 강조하는. 요게 또 가짜 유튜브의 특징 가운데 하나랍니다. 수호지,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그 다음에 시비지심. 옳고 그런 걸 가릴 줄 아는 거 하나도 안 가르치고, 아, 불쌍하잖아요. 측은지심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도 들어봤습니다. 고현무라고 하는 유명한 위기의 사상가는, 이 고현무라는 분은 저기 훌륭한 명언들을 많이 남겨놨습니다. 예. 청렴하지 않으면 받지 않는 것이 없고, 부끄러울 줄 모르면 하지 못할 짓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시경에도 보면은,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기에 내 뜰을 지나면서 그 목소리만 들릴 뿐 그 모습 보지 못하게 하나. 사람들에게 부끄럽지 않나? 하늘이 두렵지 않냐? 이런 노래도 있습니다. 공자진이라고 하는 학자도 배운 사람에게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있으면 나라는 영원히 부끄러워할 일이 없다. 그래서 배운 사람일수록 부끄러움을 알게 되면 나라가 부끄러워질 일이 없다. 그런 명언도 남겼고요. 자, 그 다음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탐욕을 실천으로 옮기는 간신들의 수단과 방법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 간신들의 행위 가운데에서 이제 수법들, 좀 더 구체적인 수법들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첫 번째, 허구와 가상을 지어내서 위아래를 속인다. 위로는 자기 상관, 권력자를 속이고 아래는 백성들을 속이는 거죠. 둘째, 흑백과 시비를 섞거나 뒤바꾼다. 이거 이제 사자성어로는 혼수모호라고 합니다. 물을 흐려가지고 물고기를 잡는 거죠. 그죠? 그런 경우. 그러니까 문제의 본질을 흐리는 건 간신들이 써먹는 수법 가운데 가장 보편적인 수법 가운데 하나랍니다. 있는 것을 발음대로 썼네요. 있는 것을 없는 것을 있다 하여 모함과 무고를 일삼는다. 그다음 중국 사람들 사자성어 좋아하잖아요, 그죠? 간신들을 나타내는 사자성어입니다. 구밀복검.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내뱉지만 뱃속에다가 칼을 감추고 있다.
소리장도 웃음 속에 비수를 감추고 있다. 최근에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보고 누가 소리장도라 그러더라고요. 살살 웃는데 그 안에 비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간신들한테도 쓰는 용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추 장관이 간신이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양봉음위라고 합니다. 겉으로는 예의하고 받드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그거 아니야 라고 어긴다 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양면삼도, 얼굴은 두 개고 칼은 세 개씩이나 쥐고 있다. 그렇죠? 참 말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에 권력자를 포악한 쪽으로 이끕니다. 간신들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권력자의 명성을 자꾸 나쁘게 만듭니다. 백성들과 권력자의 거리를 멀게 하는 거죠, 자꾸. 그렇게 해서 권력자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떠나가게 만들므로써 그 틈을 만들어서 그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서 자기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것도 간신의 특징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패거리를 지어가지고 혼자 힘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과 부를 이용해서 패거리를 짓는 현상. 그 다음에 이간질하고 모순과 갈등을 조장하는 현상. 함정을 파서 해치고 뒤에서 뒷담화하는 현상, 심는 현상. 권력과 부를 유혹하는 권력과 부를 가지고 패거리를 유혹하는 강권책을 함께 구사합니다. 때로는 채찍을 들었다가 때로는 돈을 가지고 자리를 가지고 유혹합니다. 그 다음에 공통점을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유능하고 어질고 충직한 사람을 시기 질투 모함에서 해치는 것은 대단히 기본적인 현상입니다. 왜? 이들은 항상 자기들의 방해물이거든요. 걸림돌이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해치는 게 일단 기본입니다. 두 번째, 이들을 해치기 위해서 뭘 하느냐? 권력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거죠. 오로지 사리사욕을 탐하고 권력의 목숨을 겁니다. 세 번째, 이들의 성격, 기본적인 성질은 의심이 많고 돌변하는 등 아까 말씀드린 늘 뒤집습니다. 그리고 음악마고 귀하고 위선은 천성입니다. 그 다음에 굳이 동물들한테 미안한데요. 그죠? 이리의 심성에 전갈의 심장을 갖고 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요. 중국 사람들이 자꾸 저렇게 표현을 해서 저도 한번 써봤습니다. 자, 간신열전을 중국 사람도 저렇게 분류합니다. 전통적인 분류입니다. 간신이 남겨놓은 행위의 크기 또는 그 간신이 차지했던 권력과 부의 크기에 따라서 매국간, 나라를 팔아먹은 간신부터 시작해서 대간 중간, 소간으로 나눕니다. 남들이 들으면 돼지가 소간, 그렇게 알겠다. 그죠? 예. 종류에 따라서는 옛날에는 세 가지 종류밖에 없었습니다. 문간. 그죠? 예. 옛날에는 공부해가지고 벼슬해서, 급제해서 관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으로 공부해가지고 간신이 된 문간이 있고, 그 다음에 무간들도 있습니다. 무간. 그죠? 장수로서 간신배들도 많습니다. 무간. 그 다음에는 이제 환간이죠. 환관은 관리로서 내시들을 얘기하는 거고, 요 환관 가운데에서 간신의 길을 일삼은 자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왜? 권력자하고 제일 가깝게 지내는 자들이 환관인들이잖아요. 환관들입니다. 삼국지나는 십상시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것과 십상시는 사실은 중국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세 발에 핍니다. 실제로. 환관들이, 즉, 환관들이 황제의 목숨도 좌우하고, 황제의 직위도 좌우했던 어마어마한 권력을 이들은 환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현상들은 왕조체제에서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정도 종류인데 현대판 간신은 많습니다. 예. 문간, 공직자, 무간, 군인, 언간, 언론, 학간, 학자, 법관, 상간, 그 다음에 가장 폐해가 많은 정간, 그죠? 이렇게 종류들이 많습니다. 아까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가운데에서 한국의 현대사회에서 가장 심각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학간하고 언간으로 이제 현상들이 집중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죠.
지금부터 여러분들 메모장을 들고 나의 간신 지수를 측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3시 반에 콘서트가 있다고 했는데 우리 회장님 말씀이 4시에 하면 된다 그래서 제가 30분을 더 쓰게 됐어요. 오 박사님. 그래서 오 박사님 2시 반부터 하시면 됩니다. 30분 동안 이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첩을 드시고 제가 몇년 전에 치명적인 내부의적 간신이라는 책을 내면서 제가 심심해서 하도 간신 현상이 한국 사회도 그때는 뭐 지금보다 더 했어요. 우리나라의 현상들이. 그래서 야 이게 조직 내에서도 충분히 있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질문을 전부 다 31가지를 만들었어요. 31가지를 만들어서 점수를 0점부터 3점까지 줍니다. 그러니까 0점부터 93점까지 나옵니다. 점수가. 그러니까 내가 죄다 다 3점, 3번을 택하면은 93점이 되는 겁니다. 그죠? 31개를 모두 다 0번을 선택하면 0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 여기다가 점수를 하나씩 번호를 고르는 게 점수입니다. 나 하나 잘 먹고 잘살수 있다면 간신히 또 서슴지 않겠다. 자, 그래서 제가 고민 좀 하시라고 절대 아니다, 아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럴 수 있다, 그런다 이렇게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 1번을 택했으면 1 이렇게 해서 이제 더하시기만 하면 돼. 나중에 점수 그 현상은 내가 마지막에 해드릴게요. 30분 동안 지금 이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자, 이제 1번입니다. 대화 중에 대화 내용과는 상관없지만 자신이 잘 알고 있거나 조금이라도 알고 있는 유력자, 유명인을 거론하여 은근히 자신의 관계망이나 능력을 과시하려 한다. 이거 많아요. 그죠? 자, 점수를 쓰세요, 얼른. 뭐라고 하지 말고 저한테. 자기 점수를 쓰세요. 아니다. 어쩌다 그렇다. 되게 그렇다. 거의 그렇다. 자, 그 다음 문제. 능력 있는 동료가 승진하면 겉으로는 축하하지만 속으로는 시기와 질투에 사로잡히고 사석에서 은근히 그 동료의 능력을 깎아내린다. 자, 0, 1, 2, 3. 안 쓰시는 뭐예요? 뜨끔뜨끔해요. 술자리에서는 직장이나 상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분개하며 행동으로 항의할 것처럼 하지만 막상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직장이나 상사의 눈치를 보며 보신에 급급해한다. 이런 사람도 꽤 많더라고요. 그 다음, 공석이든 사석이든 대개 주도권을 쥔 사람의 눈치를 잘 살펴서 그 사람의 비위를 맞추려 한다. 5. 힘 있는 사람에게 붙어서 득을 보려는 마음이 있다. 아니다, 어쩌다 그렇다, 대개 그렇다, 거의 그렇다. 내 눈에 거슬리거나 앞길에 걸리는 상대는 보복한다. 그 다음, 출세하거나 힘 있는 자리에 오르면 평소 마음에 들지 않았던 자들에게 반드시 분풀이 하거나 혼을 내주겠다라는 생각을 한다. 8. 자신의 잘못을 감추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거짓말을 하고도 가책을 느끼지 않는 경우가 있다. 네가 또 그런 편이다. 갈수록 느는 편이다. 제가 지문을 잘 만들었다, 지금 보니까, 그죠? 뜨끔뜨끔해요. 9.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해 동료나 부하 직원들에게까지 잘못에 동참하게 만든다. 물귀신 작전. 10. 무슨 일이 터지면 주파날부터 굴려서 내 것부터 먼저 챙긴다.
11.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상관에게 아부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내가 돌아왔어서 나오고 보니까 아부했네. 이런 거죠. 그죠? 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 12. 출세와 승진을 위해서 남편이나 마누라나 처갓집 덕을 봤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한다. 아니다. 가끔 한다. 자주 한다. 거의 한다. 이거 처음에 저기 설문지 만들고 났더니 그래도 김 교수님은 참 마음이 착하다. 왜요? 그랬더니 거의 한다고 뭡니까? 매일 한다, 매 순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승진을 위해서라면 아부는 물론 뇌물을 쓰는 것도 무방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질문을 넣었어요. 11, 아, 14. 자기가 없을 때 또는 자기를 빼놓고 회식을 하거나 모임을 가지면 불안하고 또 회식 때 오간 이야기는 꼭 알아야 되겠다. 15.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상관에게 선물을 보낸다. 근데 김영란법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의미가 좀 퇴색해지긴 했는데 어쨌든 16. 동료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더라도 나만 괜찮으면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17. 능력도 없고 덕도 없지만 자기를 예뻐하는 상관이 높은 자리에 오르면 좋다. 18. 능력 있는 여성 동료들을 괜히 미워하고 헐뜯는다. 이거는 이 책이 나온 지가, 이거 설문지 만든 지가 꽤 오래됐기 때문에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그죠? 요즘은 여성들도 승진 많이 하니까 능력이 있는 동료들을 괜히 어쨌든 간에 19. 자신의 실력을 키우기에 노력하기보다 직장의 분위기나 인간관계 설정에 더 많은 시간과 공을 들인다. 20. 출세와 승진을 위해서라면 가정이나 가족은 희생시키더라도 회사나 상관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칠 수 있다. 21. 쉬는 날 개인적인 일인데도 상관이 부르면 가족과 약속은 팽개치고 달려간다. 부하 직원을 개인적으로 부려도 미안하지 않다. 개인적인 자리에 부하들을 불렀는데 참석하지 않은 부하는 밉다. 왜 계속 뜨끔뜨끔 하신 거예요? 상관의 마누라를 잘 챙기는 부하 직원은 이쁘다. 부하 직원들 간의 관계를 파악하여 이용할 필요성이 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부하를 괴롭히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다. 27. 내가 잘못했어도 부하들이 아니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거나 잘못이 아니라고 잡아뗀다. 28.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주위에서 모두 비판하면 모두가 미워지고 비판을 거부한다. 29. 세상사는 능력이 아니라 인간관계에 의해 좌우된다고 확신한다. 30. 출세길이 막히거나 막는다면 그것이 정당해도 누구든 증오할 것이다. 이렇게 조금 올드해 보이네요. 질문이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혹시 책을 내거나 그러면은 질문을 좀 바꿀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시고요. 어쨌든 간에 자, 0점부터 93점까지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자, 그러면 점수 0점이 가장 높고 3점이 가장 높은 겁니다. 아시다시피 이거는 점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전체 점수의 편차는 0점에서 9점이 93점이고요. 점수가 높을수록 간신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기준 점수가 있는 건 아니지만 2점과 2번 항목과 3번 항목의 체크가 많으면은 예, 간신일 확률이 맞아요. 즉 60점이 넘으면은
60점이 넘으면 간신령에 가깝습니다. 70점에서 80점 사이면 거의 간신이고, 80점이 넘으면 틀림없는 간신.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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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아래 점수도 좀 봐야 되잖아요. 그죠? 50점 되면 간신은 아니지만 자기 자신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고, 40점에서 50점이면 간신과 좀 거리가 있다. 예, 뭐 그런 대로 보통 사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40점 미만이면 깨끗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선량한 사람들이더라. 30점 미만이면 청정인간에 가깝고요. 20점대 미만이면 천연기념물에 가깝습니다. 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그죠? 지금 보시면, 지문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유혹하는 학문들, 저기 항목들이 많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간신열전 첫 시간에 이렇게 해서 나의 간신 지수 측정과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말로 유튜브가 1000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지금 1150명쯤 됩니다. 1150명쯤 되고, 이번 달로 뭐 1200명은 무난히 넘길 걸로 보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유튜브가 지금 큰, 우리나라에서는 큰 격변을 겪고 있는 중입니다. 가짜뉴스와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고, 또 정치 처리되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 다 정치 쪽으로 다 몰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달마토에서 하는 이런 인문학 강의는 거의 청정이죠. 그죠? 이런 양질의 컨텐츠는 유튜브에서 아직까지는 인정을, 구독자 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편입니다만, 호흡이 길면은, 길게 꾸준하게 가면은 어느 정도 확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사업자 등록은 신청 안 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신청 안 하고, 한 2,000명 가까이 되면은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지금. 그 다음에 학회가 수익 사업을 합니다. 학회가 직접 판매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 사무총장이 사회적 기업 하나를 이 도자기 만드는 분, 디자인하는 분한테 도움을 줬어요. 당신들한테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 줄 테니까 기획을 만들어서 돈을 따서 그분들이 이런 공방을 하나 가지고 도자기를 만드는데, 이왕이면 좋은 글귀를 집어넣어서 도자기를 만들면 혹시 수요가 있지 않겠냐 해서 좋은 글귀를 달라고 해서 제가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좋은 글귀들을 저렇게 줬습니다. 컵 안쪽에는 한국 사마천 학회 로고가 있고요. 바깥쪽은 태산불량 토양이 있죠. 그죠? 예. 태산은 단 한 줌의 흙도 마다하지 않는다라는 이사가 남긴 유명한 명언이고, 오른쪽은 돌이 부른 하자성에, 이거 굉장히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그죠? 예. 복숭아 나무하고 자두나무는 말이 없지만 그 아래로 절로 길이 난다. 그 다음에 저 네 글자 좋아하는 분 많아요. 경계여고. 그죠? 백두 여신 경계여고. 요것도. 요런 글귀들을 줍니다. 이렇게 해서, 왼쪽은 컵이고요. 오른쪽은 1인용 다기랍니다. 혼자 한 사람이 쓰는 다기, 저 안에 전부 다 걸러서 그럼 장치까지 다 할 수 있게 돼 있는 걸 지금 샘플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장에 제가 연락처를 보여드릴 테니까 연락처를 갖고 계시다가 글로 전화를 해서 한국 사마천 학회 뭐 이사라든지 또는 한국 사마천 학회하고 관계 있는 사람이다, 이걸 몇 개 주문할 테니까 어디로 보내달라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컵은 하나당 뚜껑까지 포함해서 한 15,000원 정도 되는 걸 알고 있고, 오른쪽 닭이 한 3만원 정도 한답니다. 개인 맞춤입니다. 글씨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글꾸가 있으면 따로 주문하시면 돼요.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글꾸가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저렇게 샘플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작업장에서 만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요게 이제 엊그저께 지난주에 만든 샘플입니다. 요게 사마천 일대기를 나타내는 기록화 중에 한 장면을 제가 그 사마천 고향 마을에 있는 화가의 그림을 파일을 받아가지고
일대기를 지금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기 가운데 사모친이 사기를 집필하는 장면이에요, 장면이. 그래서 그 장면을 한번 커버로 만들어 달라 했더니 저렇게 샘플이 나왔습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요 컵이 그 샘플입니다. 요게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경매를 붙였어요, 저희가 단톡방에. 그랬더니 우리 권익영 이사님께서 처음에 이걸 하나에 10만 원을 불렀어요. 그래서 아무도 경매 안 해. 아무도 경매에 참석을 안 해가지고 하나는 팔렸어요. 그래서 요거는 권익영 이사님 거고, 요 하나는 지금부터 경매를 붙이겠습니다. 아, 지금 여기서 뭐 얼마에 얼마에라고 할수 없으니까 나중에 저한테 와오셔서 나 저거 사가고 싶다 하면은 가져가시면 되겠어요. 이건 포장지 박스까지 다 있으니까 가져가시면 되겠고, 이거 첫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장용이죠. 예. 이거 하나를 가져가시면 새로 나온 작품 하나는 다시 보내드릴게요. 예. 좀더 짙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어요. 색깔을 조금 옅어 보여서 짙게 만들어 달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입니다. 오즈아트라고 하는 여기서. 그러니까 혹시 사무실에서 뭐 또는 여러분들 근무하는 그 직장에서 단체로 주문을 해서 선물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여기다 주문을 하시면 돼요. 하시면 되고, 주문을 하시면은 학회에 기금이 예, 축적이 됩니다. 주문하신 액수의 10%가 학회의 기금으로 축적이 되고, 저 아래다가 글귀를 넣게 되면은 돈을 더 축적하게 됩니다. 사마천 사기에 나오는 글귀를 넣게 됩니다. 관심절전 첫 강의를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잠깐 쉬셨다가 2시 한 40분부터 우리 오 박사님의 숟가락 젓가락에 관한 특강이 있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